모든 주며느리 중에 가장 크게 자랍니다.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어떤 생물들을 찍어볼 거냐면요, 삼엽충의 후예라고도 불리고 사육장 내 근면한 청소부들로 활약하고 있는 등각류 친구들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등각류라고 하면 흔히 뭐 육상 갑각류인 고궁벌레 주며느리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 촬영해볼 애들은 해외에서 온 공벌레들이랑 주며느리들입니다. 우리나라 애들하고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영상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생물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고고싱! 자, 애들이 오늘 소개해드릴 등각류 친구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제가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한 영상에 모든 애들은 다 담을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애들은 가장 먼저 양주며느리 퍼실리오 레비스 오렌지폼입니다. 애들은 스페인 원산지 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채집이 되고 있습니다. 정착했죠? 하지만 분해동물답게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자기 일을 잘 하고 있죠? 자, 확대해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애들 여기 한 수백 마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는 잘 안 당기지만 다 숨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애들은 이제 초대형종 주며느리. 주며느리 중에 가장 거대하게 자라는 호프만색입니다. 자, 사육 환경은 이런 식으로 꾸며주시면 잘 자라고요. 반은 대부분 건조하게 한 구석만 습하게 해주시면 잘 자라고요. 자, 이렇게 거대한 애들입니다. 모든 주며느리 중에 가장 크게 자랍니다. 이쁘지 않나요? 얘들은 사이즈지만 발색 또한 이뻐서 인기가 아주 많죠. 얘들은 확대해서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자, 확대야 테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라운 바디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노말폼이 있죠. 노말폼이 인기는 더 많습니다. 보통 그래도 구분해서 판매하진 않아요. 그래서 환기구가 많은 쪽은 건조한 부분, 환기구가 없는 부분은 습한 부분 이렇게 나눠주시면 건강하게 그다음에 더 안전하게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애는 제브라 공벌레, 얼룩말 공벌레입니다.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생겼고요. 확대 좀 해볼까요? 이렇게 얼룩말 무늬 같다 해서 얼룩말 공벌레로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작은 편이고요. 사이즈가 좀 작아도 발색이 워낙 이뻐서 언제나 저한테는 물량이 부족한 애들입니다. 얘들은 아무리 번식이 많이 돼도 제 입장에서 항상 물량이 딸려요. 분양하는 나간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자, 얘들은 여기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이제 몬테네그로 친구들입니다. 정확한 종명은 이제 아로마딜리듐 클루기 몬테네그로라는 종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구리는 빨갛고 등 무늬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가장 화려한 종 중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또 확대를 좀 해봐야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가요? 이쁘죠? 발색이 독특하고 확실히 이쁩니다. 어린애들은 발색이 잘 안나와요. 큰애들은 그 노란 점 있는 애들도 있고 하얀 점 있는 애들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대부분은 하얀 점 위주로 자랍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애들은 공벌레 중 최대종인 그라눌라툼, 정확히는 아르마딜리즘 그라눌라툼이라는 종입니다. 공벌레 중에 가장 크게 자라고요. 지금 번식이 많이 돼서 이렇게 아기자기한 새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라고요. 발색이 특출나게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살짝 형광무늬 인기 많습니다. 나름 대형종이다 보니 더더욱 그렇죠. 자, 어떤가요? 사이즈도 크고 스커트도 길고 색깔도 이쁘고 바글바글하니까 더 보기 좋죠. 살짝 징그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쵸? 애들은 많이 모여있으면 좀 징그럽고 따로따로 있으면 예쁘거든요. 물론 저는 많이 있는게 더 예쁩니다.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수줍게 수줍 가까이
이렇게 수줍게 숨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들은 이제 양귀 며느리 스페인 원산종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많이 부족해졌어요. 얘들도 수천 마리가 있었는데 재고가 이제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얘들을 제가 분해동물 또 그 다음에 근변한 청소부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얘들은 이제 사육장 내 배설물이나 음식 찌꺼기 이런 걸 다 청소해 줍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암모니아를 발생하는 소변이나 소변을 먹으면 흙, 그다음에 대변, 먹이 찌꺼기는 더더욱 눈에 안 보이거든요. 먹이를 사냥할 때 뭐 이렇게 먹이 체액이 바닥에 튄다던가 이런 식으로 오염이 진행되는데 그런 건 대부분 사육자의 육안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들은 그런 걸 찾아내서 청소해주고 바닥재의 통기성을 늘려줘서 바닥재의 수명을 길게 해주고 청결도를 높여줍니다. 아, 얘들은 정말 사육장의 분명한 청소부예요. 뭐 개구리, 팩맨 같은 그런 오염도가 심한 애들은 뭐 얘들로 커버가 안 되지만 진해, 조그만 도마뱀 이런 애들은 얘들로 커버가 됩니다. 제 경험상 진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바닥재를 안 갈아주고 청소를 안 해주는데 곰팡이나 오염성 문제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청소 동물은 정말 이로운 친구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애들은 우리나라에도 사는 공벌레의 레드모프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원산 공벌레 있잖아요. 그 녀석의 모프 종이에요. 레드 공벌레. 색깔 빨간이 예쁘죠? 지금 마리수가 많지는 않아요. 얘들도 워낙에 분양이 잘 나간 애들이라 얘들도 분해 잘해줍니다. 청소 잘해주는 근면한 친구들, 공벌레들입니다. 정확한 학명은 아르마딜리즘 불가레 레드무프입니다. 발음 한번 꼬아봤어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사는 종의 모프입니다. 공벌레의 모프입니다. 자, 매직포션이란 모프고 방금 보여드린 레드 공벌레랑 같은 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살고요, 당연히. 물론 이 모프는 살지 않아요. 종 자체가 산다는 거지 이런 색깔을 얘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얘들도 이쁘죠. 하얀색 공벌레. 자, 넘어갈게요. 얘들은 아까부터 계속 보여드린 양지 며느리의 화이트폼입니다. 얘들도 스페인 원산종으로 우리나라에도 노말들은 정착해서 살고 있죠. 화이트폼 어떤가요?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시면은 더더욱 이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번으로 소개해드릴 애들은 공벌레의 2인자입니다. 공벌레 중에 두 번째로 큰 종이고 발색은 아주 화려한 애들이에요. 자, 아르마딜리즘 게스트로이라는 종입니다. 게스트로이 어떤가요? 색깔 이쁘죠? 야광무늬, 형광무늬 이런 느낌이죠? 꼽점이 되게 많이 바뀌고 사이즈도 큽니다. 뒤집어보면은 어린애들이 바글바글하죠? 자, 어떤가요? 예쁘지 않나요? 애들도 인기가 아주 많은 애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해서 아주 이쁜 애들입니다. 또 맞아, 그 가끔가다 이제 공벌레 중 제일 큰 애들은 메가볼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메가볼은 부술노래기과, 즉 공벌레과가 아닙니다. 걔들은 노래기과예요. 밀리패드 애들이죠. 걔들은 얘들하고 전혀 다른 애들이니까 걔들은 노네입니다. 걔들은 같은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걔들은 식물, 살아있는 식물을 뜯어먹다 보니까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당연히 수입이나 사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살아있는 식물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얘들은 수입이 허가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애들은 양지 며느리 애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데어리카우, 양지 며느리 데어리카우입니다. 정확한 학명으로는 퍼실리오 레이비스 데어리카우입니다.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 종 아주 좋아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아요, 애들이. 저렴하고, 얘들은 진짜 장점밖에 없어요. 일단 저렴하죠? 저렴한 거 이유는 번식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식이 잘 되고, 먹성이 좋다 보니까 분해 동물로 또 효과도 좋고, 성숙도 빠르고, 발색도 화려하고, 없는 점이 없어요. 정리하자면, 잘 크고, 잘 먹고, 일 잘하는, 또 번식까지 잘하는 최고의 애들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네, 주며느리 레어종. 레전드 종이죠. 여기도 한 마리 있는데 퍼실리오 볼리바리, 볼리바리라는 종입니다. 대형 종에 아주 화려한 발색으로 인기가 많은 애들인데요. 여기 큰 친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발색도 이쁘고 레모네이드 발색 이쁘죠? 진정한 사법총리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느낌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사실 제가 못 보여드린 애들이 보여드린 애들보다 훨씬 많아요. 이 영상이 뭐 반응이 좋다면 2편 제작을 해서 못 보여드린 애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색깔 너무 이쁘네요. 이런 걸 싫어하신 분들은 징그럽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선, 제 시점에선 다 아주 이쁘네요. 얘들은 벌레가 아닌 곤충류가 아닌 육상등강류, 육상갑각류입니다. 꽃게, 새우 이런 애랑 같은 류라는 거예요. 뭐 육상이 붙었지만요. 자, 이상으로 일단은 등강류 소개 영상, 해외의 공벌레 주며느리 소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